안녕하십니까. 솔브이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했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항목 중 한 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어떻게 보시게 되실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컴포넌트를 고르실 수 있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밴드 패스를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밴드 패스 필터 트리플렛 마이크로웨이브 스튜디오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화살표 오픈 애저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편에 내비게이션 트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컴포넌트, 즉 오른쪽에 보이시는 밴드패스 필터가 각각 어떠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트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공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쪽에 매터리얼입니다. 매터리얼은 PEC 그리고 테프론 그리고 배큐움, 진공으로 본 구조가 어떠한 재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트입니다. 포트는 좌측에 웨이브가이드 포트 1번 그리고 우측에 웨이브가이드 포트 2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 시그널입니다. 입력 시그널은 주파수에 따라서 FFT 변환을 통한 펄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메뉴바에서 주파수 영역이 1700MHz부터 2000MHz까지에 세팅된 주파수 값을 FFT 변환된 펄스 신호입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박스 형태를 채우고 있는 나머지 빈 공간을 모두 PEC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역시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PEC이기 때문에 외곽면은 모두 일렉트릭 월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D 리절트 중에 S 파라미터 값을 보시면 밴드 패스 대역이 어느 정도를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밴드 스탑 대역은 어느 정도를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쉬입니다. F솔버에서 메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본 파일에서는 용량 문제로 메쉬 부분을 별도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측정된 결과값을 지우시면 메쉬가 어떻게 분할되시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솔브를 통해서 표면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라메터 리스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문자들 그리고 값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은 CST에서 임의의 문자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 반지름, 그리고 길이, x축 민, x축 맥스 각각의 다이얼로그 박스 상에서 사칙 연산도 가능하며 이러한 임의의 문자 또한 모두 파라메터 변수로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델링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델링 부분에서는 이미 구조가 다 완성되어 있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시뮬레이션 항목에서는 앞서 프리퀀시, 백그라운드, 바운더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버 부분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결과값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다면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 원하시는 결과값을 다시 보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항목에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보시게 되는 방법 또는 뒤쪽에 워킹 플레인을 넣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CAD와 같이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는 방법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항목 중 하나인 밴드패스 필터를 가져와서 메인 프로젝트 창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결과값을 볼 수 있는지 내비게이션 트리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